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P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천간과 지지를 이해하는 건데 사실은 이 근본적인 출발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을 정하는 기준을 삼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간은 10개로 되어 있고, 지지는 12개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 바퀴씩 다 돌면은 60번에 한번 다 도는 거죠. 그래서 6갑이라고 하고, 갑이 6번 들어갔다 해서 6갑이라고 하고, 60갑자라고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갑으로 시작하는 것은 서기 연도 끝자리가 사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계할때 갑은 4, 5, 6, 7, 8, 9, 0. 그리고 신은 1, 임은 2, 계는 3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지지는 띠를 우리가 흔히 말하죠. 무슨 띠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는 쥐띠, 축은 소띠, 이는 호랑이띠, 묘는 토끼띠, 지는 용띠, 사는 뱀띠, 오는 말띠, 미는 양띠, 신은 원숭이띠, 유는 닭띠, 술은 개띠, 해는 돼지띠. 여러분은 무슨 띠신가요? 선생님은 호랑이띠예요. 근데 그러니까 임인생이니까 여기 임자하고 인, 임인생이에요. 그래서 62년 호랑이띠예요. 네. 그렇게 한번 계산할 수 있죠? 천간과 지지를 묶어서 육갑을 이제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만드는 거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 다음에 갑, 술, 을, 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갑자, 을축, 이렇게 쭉 10개가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갑술을에 병자, 정축, 무진, 기사, 경호신 이렇게 나가는 거고, 다음 님모 안에 들어갈 간지를 맞춰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풀까요? 기묘, 다음에 신사. 그러면은, 기니까 여기 기, 그러면 기, 무, 기, 경신, 어허, 여기 신이 있네, 그죠? 경이 들어가는 거 맞네요, 그죠? 경,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묘였잖아요? 토끼띠였는데, 그 다음에 무슨 띠일까요? 진. 그래서 경진년이 되는 거죠. 요렇게 문제를 풀수 있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앞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주어진다. 그것은 바로 따져보면 기, 땡, 신, 임. 그죠? 기, 경, 신, 임.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러면 가운데 빠진 것이 아하, 경이 빠졌구나. 우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한글로라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써 놓으시고 밑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를 써 놓고 이렇게 맞춰 보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셨죠? 세 번째는 이제 간지 계산하기인데 이것도 여러분 나이를 따져보는 거죠. 천간은 서기년도의 끝자리, 그죠? 지지는 띠로 찾기예요. 천간 중에서 위에다 한글로라도 써놓으시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서
갑이 4로 시작한다고 했지요. 4, 5, 6, 7, 8, 9, 0, 1, 2, 3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서 지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나는 2002년에 태어났다. 아하, 2가 있구나. 끝에, 그죠? 2는 뭔가요, 아까? 임이랬죠, 임. 그죠? 임. 그리고 말띠이다. 말띠는 뭔가요? 오지요, 오. 그러니까 임오. 역사적으로는 임오군란이 있었던 거죠. 1882년, 맞죠? 그 다음에 2002년도니까 2002년도는 또 임오년이네요. 여기서 60을 더하면, 60을 빼면 얼마고, 다시 120을 빼면 얼마고,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더해줄 수도 있는 거지요. 임오년이 오니까. 그러면 엄마는 1968년에 태어나셨고 원숭이 띠이시다. 8. 8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따져보면 그냥 무네, 무. 무. 그 다음에 원숭이는 신이니까 무신년이네. 그죠? 무신년. 1968년은 무신년이다. 이렇게 나이를 따질 수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